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도 복과품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이렇게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G5 게이밍 랩탑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 노트북이 보통 크리에이터들이 개인 방송하기에도 적합한 모델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하면서 제품의 장점 또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시큐리티 씰 스티커가 두 군데 붙어 있어요. 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두 군데 붙어 있고요. 아래는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위에만 제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이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복과품을 할 땐 항상 떨린단 말이죠. 15인치짜리고요. 그리고 부속품도 같이 볼게요. 아답터. 네, 아답터. 만 오네요. 구성품은 깔끔하게 딱 이렇게 두 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단 놓고 본체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받을 때는 이중 포장이 되어서 와요. 지금 저희가 오픈한 박스하고 겉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제 고가품은 항상 조심조심 달아야 됩니다. 자, 완충제 내려놓고 이제 본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간단하게 카드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부속품 있는데 빼놓고 본체를 빼볼게요. 15인치라서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컴팩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여기 기가바이트로 써있고 꺼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생각보다 포장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거를 열어서 또 오픈하는 것 같아요. 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포장이 꼼꼼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거는 이걸로 액정 닦아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액정이 좀 큰가? 생각보다 화면감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이 모델 장점은 일단은 인텔 i5 코어라서 이게 이제 몇 세대인지는 제가 이제 자막으로 직접 표시해드리고, 그리고 지포스 RTX 3060 시리즈 이것도 저희가 자막으로 직접 표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사양의 랩탑이고, 그리고 램도 16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스크탑 성능이 나오는 그런 노트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동해서 개인 방송을 해도 괜찮고, 외부에서 또 개인 방송을 해도 괜찮고, 뭐 OBS나 뭐 프리즘 라이브 같은 거 연결해서 전혀 이제 손색이 없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을 돌릴 때도 굉장히 탄탄한 사양의 노트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조금 큰 감도 있기는 한데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쿠팡에서 최저가 110만원에서 한 119만원 정도에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는 당근마켓으로 조금
미개봉 상품을 좀 싸게 샀는데 이제 운이 좋았죠. 안 그래도 PC 한 대 더 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송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앞으로 방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아답터를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다음 이제 실험 보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답터는 생각보다 보조 배터리처럼 되게 큼직하네요. 이렇게 나올 무게감도 좀 있어요. 근데 노트북의 무게감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2kg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 이거 꽂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좌측 측면에 있는 아 이거는 배터리를 뒤에다 꽂네요. 이거는 어댑터를 뒤에다 연결해요.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별도의 커넥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HDMI하고 뭐 C타입도 꽂히고 랜선하고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면에 꽂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네요. 구형 같은 경우는 항상 좌측 아니면 우측에 꽂아야 돼가지고 사실은 쓸 때 아 뭐 커넥터가 좀 부족하거나 되게 타이트한 감이 양쪽에서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 커넥터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SD카드 측면에 꽂히고 좌측에 USB 두 개, 우측에 하나, 그리고 우측에 SD카드까지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데스크탑처럼 되게 용이롭게 조금 뭐랄까요? 효율 있게 그리고 공간도 잘 써가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시동해 보면서 켜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랑 같이 체크하고 사양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쳐볼게요. 속도 얼마 나오는지.